아, 맞아. 이런 거뭐 많이 받는 질문이겠지만 또 저희는 궁금하거든요. 1400님이 친구들과 지역에서 밴드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어요. 정말 절친이었지만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는 게 힘들던데 딕펑스 여러분들은 밴드를 유지하며 힘든 점이 생길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해요. 12년째 하셨으면은 오래 정말 오래 하셨는데. 네. 우리 딕펑스 몇 년째죠? 저희는 지금 뭐 13년 연차로 예, 햇살로 햇수로 하면 비슷해요. 13년. 네, 이분 비슷해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저희랑 나이대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.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. 또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럼요. 예, 예. 이게 자기가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를 생각을 그거를 잘 맞추는 게 좀 이런 의견 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서로 저희는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이게 좋다 싫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저 잘 말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제일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어요. 참 그게 굉장히 쉬운 방법 같지만 또 사람이 화가 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. 그렇죠. 전관이랑 말하기 싫으니까. 맞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고 뭐 잘 화합이 될 때는 뭐 말이 끝도 없죠. 그렇죠. 재밌죠. 불 끌게 니들 자라 할 정도로 막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견이 다를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. 아니면 그럴 땐 이런 것도 있어요. 네 명이서 동시에 욕할 수 있는 한 명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. 그게 이제 네 명의 좋은 점이네. 그럼 네 명이 네 명이 모이 네 명이 모여지거든요. 예, 예. 그러면은 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풀리기도 하고. 네, 좋습니다. 그런 게. 누가 제일 성격이 그나마 유해요? 다 유하시지만 아니 그중 더 유한 거? 예, 유한. 더 유해요. 가람이가 엄청 유한 것 같은데. 모르겠어요. 자기 주장이 없어요. 자세가 유가 자세가 저는 이게 유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. 저는 항상 예.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제 의견이 맞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아요.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. 땡. 스님, 스님 같아요. 맞아요.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. 아유, 좋습니다. 그렇군요.